춘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EF노트 5의 프로 중에서도 기본 프로 501 정도는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인데, 오늘 춘천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드럼은 거기서 조금 옵션이 두 단계 정도 앞서 있는 504 모델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저희는 어쿠스틱 드럼을 이렇게 구성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구성을 똑같이 하나도 뭔가 비는 거 없이 똑같이 복사하듯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504까지 왔어야 되는 거였는데,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504는 여기 춘천 안디옥 교회가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괜찮으시면 선택하실 때 좀 아, 저런 것도 괜찮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은 EF노트 프로 컨트롤 서페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터치하는 누르는 그 부분이죠. 짜잔, 짜잔. 오. 네, 이게 바로 그 스테이지 박스입니다. 프로의 자랑이죠, 사실은. 네. 우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실제로 놓을 땐 이렇게 놔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놓죠. 네, 이렇게 놓죠. 네, 보시면은 이제 인풋도 다 각각 따로 들어가게끔 해놨고, 아웃풋도 다 각각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아웃풋이 총 12개의 아웃풋이고, 이 중에 1번부터 6번까지는 탐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뭐 이게 변환이 어렵고, 이제 7번부터 12번까지는 원하시는 대로 가변적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보면 입력도 엄청 많고 출력도 뭐 이제 현존하는 모듈 중에 가장 많다고 하기엔 미빅 프로가 14아웃이니까 걔가 좀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가장 현 시점에서는 가장 플래그십이죠. 모든 브랜드를 망라해서 모듈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엔지니어들이 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듈입니다. 모든 게 다 되고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504의 전 파츠입니다. 보시면 일단 8인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죠. 이게 흔히 전자드럼에서는 진짜 보기 어렵잖아요. 8인치가 있고, 사실 이게 80, 12, 16이 어떻게 보면 전공생들이 가장 현 시점에서 전공하는 드러머들이 가장 선호하는 셋업 중에 하나죠. 이 팔 하나 있고 없고가 연주의 색깔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팔이 되게 중요한데, 전자드럼 중에서 이런 8인치를 제공하는 게 사실 잘 없죠. 특히나 이렇게 완전 리얼리틱하게 8, 10, 12 그리고 12인치 플로어 타임에 12인치 스네어에 16인치 네, 베이스 드럼입니다. 그리고 18 라이드에 16 크래시 2개, 그리고 이제 504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죠. 17인치 5존 크래쉬가 있습니다. 되게 좀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이런 디테일은 사실은 굳이 안 살려도 되는데 살려놨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거 좋더라고요. 스플래시. EF노트는 사실 생각보다 스플래시를 되게 잘 줘요. 웬만한 조금 등급 올라가면 얘를 그냥 바로 껴주는데, 사실 이게 되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구성이라 요거 아주 센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이 타이밍에 저희 춘천 안디옥 교회 그 악기 총괄 해주시는 담당분이 계신데 잠깐 모셔서 지금 아직 조립 안 했는데 첫인상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첫인상이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드럼 창고 가서 시연해보고, 그때는 베이스가 18인치였나요? 20인치. 아, 7을 보셨으니까 20인치였죠. 20인치. 지금 우리 교회가 기존의 어쿠스틱이 20인치였었는데, 네. 근데 16인치 막상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인치를 작게 했는데, 저희가 어쿠스틱에 제가 이제 심벌만, 그렇죠. 그 스플래시, 그 다음에 이펙터 심벌이 있었고, 그 다음 기본 5기통에 라이드, 그 다음 크래시 두 장이 이렇게 있어서 504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 저희가 이제 ATB랑 EF노트를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셨죠. 네. 왜냐면 ATB를 기존에 음질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럼 찾고 가서
빛 두 개를 놓고 비교 시연을 했을 때 EF 노트도 와 음질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사실 이제 비등비등해지죠. 그리고 최고로 제가 이쪽에 많이 기울였던 거는 모듈. 아 모듈은 네, 뭐. 네. 그리고 스테이지 박스. 그렇죠. 그다음에 확장성. 확장성. 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당초에 그 드럼 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쿠스틱 설치하고 그다음 마이킹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2중, 3중의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솔직히 드러머들이 저희가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드러머들이랑 좀 얘기를 한 결과 교회 예산도 그렇고 2중, 3중 예산이 드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한 발짝 약간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예배를 위한 저희가 드러머가 되지 드러머를 위한 이 악기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맞습니다. 있어서 예, 전자드럼으로 선택을 과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 본당에는 그 전자드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철제의 렉형으로 되어 있죠. 예, 렉형으로 있는 거가 본당에 설치되는 게 조금 보기에도 그러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EF노트 실물 사진을 보여드리고 나서 전자드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악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설명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까도 살짝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다 좋은데 베이스가 좀 작네? 네.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네. 이따가 설치 제가 다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인터뷰 좀 요청해 드릴 테니까 네, 설치 해놓고 나서 봤을 때 느낌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치할까요? 프로트 5 프로 503 모델의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베이스가 생각보다 눈을 볼 때 많이 작았는데 이렇게 세팅을 싹 해놓으니까 좀 어떠세요? 탐탐 생각지 못했던 8인치 탐이 그렇죠. 들어가고 이 스플래시랑 뭐 심벌은 거의 리얼이랑 똑같은 사이즈다 그렇죠. 보니까 꽉 차 보이네요. 네. 그렇죠. 별로 이렇게 크게 이 베이스가 작다는 거에 신경이 잘 안 가시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린 어쿠스틱을 다 썼었으니까 아 이거 작으면 좀 약간 탱탱 튀는 거 아니야 발에서?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밟아보니까 어떠시나요? 기존의 어쿠스틱 마이킹 소리보다 훨씬 더 진짜 베이스다운 소리가 꽉 찬 소리가 나네요. 발에서의 그 반발력도 22인치 원래 쓰던 어쿠스틱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이게 이렇게 재즈 키시면 통통 튀겠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막상 밟아보면은 발에서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러지? 약간 이런 이게 좀 메커니즘이 궁금해질 정도로 아까 잠깐 쳐봤는데 확실히 프로는 저희 매장에 세븐까지 있는데도 프로는 거기서 한번 격차를 크게 한번 또 내요. 일단 다이나믹 단계도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더 넓어진 것 같고 그 소리 자체도 좀 더 쉐입이 좀 분명한 게 좀 EF노트 특유의 그 두리뭉숭한 어떤 그거랑 플러스 약간 표면이 좀 약간 거친 듯한 그런 게 좀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 음향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건 이렇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저희 같은 경우에 음질이 그때 매장 가서 네. 그 7X였잖아요. 그 7이었죠. 7. 요거 프로인데 네. 저는 음질이 조금 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아졌다는 게 조금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교회 드러머 네 분이시잖아요. 네. 아마 안 뵀지만 체구도 다르시고 실력도 다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볼륨도 아마 다 다르실 건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중간을 잡아주지 않을까. 어떤 예배든 소리가 중간 이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크게 낮고 크게 높은 그런 격차를 얘가 확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쳐주신 그 간사님 네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파워풀하게 드럼을 쳐주시는데 아무래도 교회다 보니까 좀 예배에
그 좀 방해 요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음악적 요소나 기술적인 스킬을 조금 많이 좀 제약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자드럼 치면서 네. 그런 그 약점이라 할까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 주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드러머가 4명인데 그분 그 중에 또 여성 드러머도 있어요. 네. 여성 드러머 있고 또 파워풀한 드러머 있고. 근데 각자 그 드러머들이 쳤을 때 그 어쿠스틱은 저 위에서 믹싱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소리 자체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쿠스틱이 아닌 이 전자 드럼이 많이 보완을 해주는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드럼 창고가 제가 볼 때는 장점 몇 개 중에 하나가 고객이 산 제품이 저희 매장에도 고스란히 똑같은 걸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 거랑 똑같은 모듈을 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설명서를 본다거나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실제 저도 똑같이 그 모델에 앉아서 이거 누르시고요 이거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가시고 이런 걸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약간 잠깐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그냥 전화하면 그 즉시 그냥 그 통화 하나에 그냥 그 어떤 이슈를 끝내버리는 게 그게 좀 드럼 창고의 장점 아닌가. 야, 저희도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되게 망설였어요. 실질적으로 음질을 들어보지 않고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렇죠. 비교를 얼마든지 시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로 결정을 그렇죠. 했었던 거고요. 정말 궁금하시면 가서 비교 시험 해보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음질 너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